예, 오늘 KBS 뉴스 2024년도 5월 25일자 기사네요.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중단 긴급 명령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말도 안 듣는데 뭐 국제사법재판소 말 듣겠어요? 군사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말도 안 듣는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명령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구속력 있는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지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하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해 달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청에 대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이스라엘이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해결하거나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취한 주민 대피 조치 등이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주민이 잘못하다 죽는 거죠. 라파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이제 재앙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위해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고 현장 조사권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게 말안 듣죠. 누구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멈추지 못할 거라고 공언한 이스라엘의 명령을 따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아무도 나를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데 이 명령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명령이 구속력 있는 결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스테판 디자르크는 당사자들이 국제사법 재판소의 명령을 절차에 따라 준수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민간 구호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군사 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이미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라파에 대한 작전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전면전에서 나서면 공격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스라엘 라파 공격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가 라파 공격 중단의 긴급 명령에 이스라엘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야 돼요. 제멋대로 라파를 공격하고 인질 협상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우방들은 이스라엘 거리를 두고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미국의 이스라엘에 군사무기 지원 중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죠. KBS 2024년도 5월 25일자 기사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중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